안녕하세요. 오늘은 짠 족발을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백종원 3대천왕에 나온 청주 꼬마 족발인가 그거요.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은 이팅 사운드라서 노토킹으로 먹어보도록 할게요. 육거리 시장이라고 있어요, 청주에. 거기 갔다가 현수막이 붙어 있길래 가봤는데, 일단 맛은 뭐 굳이 일부러 막 다른 지역에서 여기까지 찾아와서 먹을 정도는 절대 아닌 것 같고, 그냥 족발이네 이런 느낌인데, 꼬마 족발이거든요. 그래서 이렇게 발가락, 돼지 발가락이라고 해요. 뜯어먹는 재미는 있는데, 보통 족발 맛집이라고 하면 굉장히 그 진한, 강렬한, 뭐 그런 양념 맛 이런 게 좀 배어 있잖아요. 진한 맛이 배어 있는데, 여기는 뭐 그런 건 없어요. 그냥, 네, 그런 진한 맛은 없고, 그냥, 아, 이게 족발을 씹는 질감이구나 이런 게 느껴질 정도로 굉장히 맛이 연해요. 근데 여기서 유명한 게 그, 고추를 위에다가 이렇게 청양고추를 썰어서 얹어 놓는 거라고 해요. 그냥 얹어 놓은 것 같진 않고, 뭐 같이 볶든지 뭘 하든지 했던 것 같아요. 근데 청양고추가 굉장히 매워요. 당연한 말인가? 네, 근데, 일반적으로 매운 족발이라고 하면 빨간 양념에 막 묻혀서 하잖아요. 근데 여기는 그냥 청양고추만 이렇게 쫑쫑쫑쫑 올려놨기 때문에 매운데 굉장히 깔끔하게 맵습니다. 그래서 일단 제 입맛엔 안 맞고요. 그냥 그렇고 제 친구도 그냥 그렇다고 하면서 먹었어요. 그런데 뭐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좋아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오히려 깔끔해서. 근데 젊은 사람들 입맛에는 조금 안 맞지 않을까. 저도 젊은 사람이니까. 네, 뭐 그런 개인적인 평입니다. 중간에 아기가 깨가지고 눈치 보면서 먹었어요. 이거 빨리 먹고 가야 될것 같은데, 어떡하지? 뭐 이러면서